자 오늘 제가 또 자리를 좀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오늘 랩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귀한 간증과 함께 어,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또 현관마다 이렇게 전도지처럼 나누자고 하는 또 귀한 또 사명이 이렇게 함께 가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섬기는 일을 또 시작하고자 하는 또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배우고 또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들을 같이 마음을 모아서 또 함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또그 귀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자매님들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9장 같이 여러분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아 사도행전 9장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제 어, 사도 바울이 준비되어지는 이야기죠자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8 절을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왔는데, 자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8 장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마리아와 온 유대로 복음이 퍼져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가고. 또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한 사람이지만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제 가시화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 건난 다음에 이제 이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땅 끝을 향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스토리의 연결 구조로 구장에서 당연히 누가 나오느냐면 이제 이방을 향한 사도가 세워지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사도행전의 이 스토리의 내러티브의 정, 어, 전개 자체가 바로 그 주제에 충실하게 전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발견하시는 것처럼 어,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이제 이 이방의 사도로서 땅끝 선교를 감당할 사람을 예비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 사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가슴 속에는 굉장히 그,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이 살기라는 게 학살까지도 포함된 표현입니다. 그냥 사람을 뭐 죽이고자는 어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그냥 집단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 학살, 대학살에 대한 그런 마음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자 그가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굉장히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담세색까지 가서 어, 믿는 자들을 핍박하겠다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참 위험천만한 행동이죠. 담메색은말 그 그대로 이스라엘의 이 어, 저기 권을 벗어난 곳이죠. 그런데도 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가 지금 과하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그 만남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구장 여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사도가 되기 전이 사울로 샤울로 불리고 있는 이 입장에 있었을 때 그가 경험한 것은 두 가지의 놀라운 경험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충격이고 두 번째는 교외론적인 충격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면서 땅에 엎드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을 때, 그때 그가 주여 누시오니까라고 물었죠 주여 누구 시오니까라고 할 때, 이 주여라는 표현 자체가 아, 여기서 보게 되면은 l o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주로 이 표현할 때 뭐냐, 야훼를 뜻할 때 여호와를 부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명은 너무나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어 유대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도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가서 목욕을 하고 정결 의식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쓰, 글자를 쓰지 않고 점을 찍을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바꿀 때 그냥 그 아도나이 롤드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두렵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하도 전만 찍고 이렇게 불러보지를 못했던 거죠. 그만큼 두려워 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이주여 누구시오니까라는 표현은 아 어, 히브리어적으로 본다면 야훼여 누구시니까라고 물어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는 당연히 뭐가 들려오기를 기대한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지금까지 이 사울이 바울인 사울이 이 이스라엘 가말리엘 학파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 문화생으로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신학적 오리엔테이션에 의하면 이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대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호와여, 누구시니까라고 물은 것과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들려와야 되는 말은 여호와라는 대답이 들려와야 되죠. 그런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해 버린 거죠. 자, 이것은 지금까지 소위 말해서 사도 바울이 바울인 사울이 아, 가마 리세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야훼와 동일하게 임하시는 저부 하나님이 여호와와 동일하게 임하시는 저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말 그대로 삼위일체론적 신론에 대한 새로운 깨달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자가 동일한 임마누엘이시라는 걸 경험을 한 것이죠.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인 사울에게는 아, 신학적으로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다, 자기가 몇천년 동안 믿어왔던 이 신관, 하늘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하늘이 바뀌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 그가 뒤집어지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아, 교회론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지금 신학적인 충격도 큰데 실론적인 충격도 큰데 네가 핏박하는 교회에 뭐 저기 리더 우두머리인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러 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자기는 담에 세계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 교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교회론의 출발입니다. 교회는 누구냐? 교회는 뭐냐? 예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으로서 성육신하셨고, 또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여전히 당신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계시 방편인 겁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온 것이죠. 지금 자기는 교회를 박해하러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건 아를 피 박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다음부터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할 때마다 바울 서신에서 계속 안 빠지고 나오는 표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나타났다. 몸으로 나타났다면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러 가 보면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 이것을 배우면은요.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신론입니다. 신론을 배우고 삼일체론적 신론을 제일 먼저 배우고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러 가면은 조직 신학의 맨 마지막을 뭘 배우냐 그러면 교회론을 배웁니다. 성교론이 교회론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론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사울인 바울은 바울인 사울은 바로 그 경험 앞에 선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야 했고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아니 교회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각 지체가 된다는 말이 거기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 다음부터 표현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는 곳, 자 이런 모든 표현들이 교회를 향해서 쓰여 놓은 것은 바로 이 교회가 바로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더럽히는 일, 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는 일. 교회에 와서 인간의 어떤 집단처럼 여기고만 살아가는 일아 이건 정말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하는 일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알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또 모든 우리 커피브레이크 우리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채찍에 때리고 못 지라는 사람들만 주님의 몸을 망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매일 매주일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난도질하고 침뱉고 칼질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 때 그게 바로 교회를 주님을 향해서 채찍을 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곳이라고 교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부리고 싶은 성질대로 다 부릴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욕망을 관철시킬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린 이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큰두 번째 전환 두 가지의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교회가 누구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그의 가슴속에 안고 난 다음 사울인 바울의 인생에 대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나중에 정말 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종을 또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성,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다시 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기서 좀 독특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걸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만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사명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계선교를 하는 사람은 자기 민족을 버리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관심 없고 세계선교를 한다 이런 게 아니, 아닙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입니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는 나중에 사도행전 뒤에서 보시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1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사도 바울을 이제 바울을 사울로 불렀습니다. 사도로 불렀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방인을 택한 그릇으로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 6절 말씀은 보기 싫을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에 고난이 없다. 소명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뭐 사도로 부름받았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라고 떠올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1육절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것과 관련되어져서 바로 따라 나오는 메시지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바로 사도 울인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충만으로 하게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에 지금 다 봅니다.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경험했습니다. 이게 3 일체론적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리고 교회를 교회 교회가 누구인지를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는 질문만큼이나 교회가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 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오늘 또이 말씀 듣고 아유 나는 이제 부르심 같은 거 필요 없어. 또 그렇게 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어 온전한 깨달음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야, 이거 뭐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랬으니까 그러면 다 누구나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신비한 체험했다고 다부 소명 받은 거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될 것은 신비한 체험, 하늘 하나님의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듣고 이런 깊은 체험을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 요 바울은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바로 삼미일체론적 신론을 깨달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바로 자기 자신의 고난 가운데의 소명을 알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이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깨달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바로 다메색으로 가서 어,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바울이 어, 다메색으로 내려간 것을 뭐 3년 동안 가 있었던 것 그래서 그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졌던 것을 뭐 3년 동안 신학 교육을 받았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예루살렘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 동안 담의 세에서 3년 동안, 그리고 그곳에 가서 3년 동안 그가 아, 뭐 신학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눈, 눈이 비늘이 벗겨졌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까지 자신의 눈을 덮고 있었던 그 가짜 신앙의 껍데기 신앙의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모든 성경이 깨달아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집어넣고 나니까, 모든 게확 풀려버린 거죠.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해가 잘안 가던 핵심을 딱 찾아가지고 집어넣고 나니까 확 모든 게 풀리는 거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는 힘있게 말씀을 바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의 세계에서도 바로 전도했고 그래서 그가 생명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뛰어다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역시 말씀을 증거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이 바로 따라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 그렇게 바로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깊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정말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주리에 타고 정말 성벽에 달아내려서 도망가야 할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갈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은 뭘까요? 26절부터 쭉 보시면 오늘 31절까지 쭉 보시면 아,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3년을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를 했었어도 여전히 그의 제자됨을 신뢰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아마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울도 그 자리 그런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해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늘 바나바가 드디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세워진 사람 바울을 드디어 이제 사도들과의 관계 속으로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오다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행여나 그 싸움을 펼쳐가다가 지금 지치고 낙심하신 분 혹시 이 가운데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 성도들에게 여전히 용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처가 그 마음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참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음, 우리에게는 바나바가 또 역할을 해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혼자서 바울 될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깨달음을 얻었고 아무리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했고 아무리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고 아무리 바울이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다하더라도요 공동체가 신뢰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데 그렇게 의심하는 데 어떻게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자리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그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할수 있었다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잘 압니다. 끊임없이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 저도 참그 신기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자됨을 정말 안 믿어 주시는 분들 많아요. 네, 뭐라 그래야 되죠? 이렇게 그냥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과거 전력에 대한 이 그걸 가지고 사람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시선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 옛날에 그랬다 그러더라 하는 거 그거 말이죠. 그리고 저 옛날에 그냥 저런 사람이었다더라 하는 거 끝까지 그것을 제자됨을 믿어주지를 않아요. 참 신기한 건 바나바는 그것을 믿어주는데 사도들도 그걸 믿어주지를 않아요. 바울의 외로움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참 교회 안에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지난 세월 그처럼 잔인하고 살기 등등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주고 신뢰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 그 바나바가 있어야 세워집니다. 저에게도 다 바로 바울의 한 요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그의 참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신뢰해주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다면 정말 바울은 이방인의 그릇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름다운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는 바나바로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놀라운 바울이 되는 일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 직접 나서시고 성령님이 직접 나서시면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과 수고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열심과 수고와 고난 받으면서도 걸어갔던 헌신보다도 또한 한편으로 꼭 있어야 했던 세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봐바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또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걸어왔던 삶의 여정을 시작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력이 바울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섬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속에 결국에는 바나바의 추천과 그의 신뢰하는 친구된 마음이 바로서 사울된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는 역할을 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이래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바나바와 같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또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바울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나니아의 자리에 서며 주님의 역사심을 믿고 바나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